짱고의 리듬 다이. 드디어 5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수. 수업당 3개월씩이니까 5, 3, 15. 벌써 15개월 됐어요. 1년 넘었어요, 우리.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배출해낸 학생 수가 약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감회가 새롭네요, 조금. 이상하다. 근데 300명이 됐는데 부자가 안 됐어요. 부자가 안 됐어. 확도 없네요. 이게 단순 계산을 해보면 꽤 많은 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투자 개념으로 지금은 다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본전치기는 못한 상황이 아닌가. 근데 굉장히 또 뿌듯한. 아, 그렇죠. 자, 그래서 저희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과연 후기가 어떤지 후기 읽기 한번 ye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기들이 애지간하면 진짜 엄청 장문이잖아요. 길어요. 다들. 엄청 장문에 이게 너무 고마워. 레벨업 클래스 먼저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성회님. 아. 배경음악을 큐. 네. 작곡의 기초, 구성, 멜로디 메이킹부터 믹싱까지 아우르는 정립서. 어우, 정립서라는 말은 거의 뭐 수학의 정석. 10점 만점에 10점 주셨습니다. 와우. 꼼꼼하고 세심한 강의를 위해 정해진 시간 강의를 뛰어넘는 해장 강의 시간. 그렇죠. 제가 아, 저도 마찬가지. 조절을 못 해가지고 수업을 3시간 할 때도 있었어요. 취미로 음악을 하다가 이거 뭐 잘 만들어지지도 않고 내가 만든 건 다 구리고 나는 재능이 없는 놈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찰나에 장군님의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별 기대 없이 세일하는구나. 유튜브 채널도 있네. 사은품도 준다네. 그래. 신청해야지. 일찍같이 생겨서 무섭다. 근데 좀 일찍같이 생겨서 무섭다. 오케이. 네. 강의를 들어보니 왜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은지 알겠더라고요. 오. 좋아. 장점 단점을 딱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 장점 호스트가 친절해요. 실력이 빠르게 향상돼요. 흑인 음악 리듬 쪽에 특화돼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출신이 그렇다 보니까 매주 내가 만든 음악을 피드백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가로열고 공개 처형이라 돼 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기로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공개 처형을 좀 합니다. 단점 화성학을 조금 알고 있어야 수월해요. 이게 왜냐하면 레벨업 클래스이다 보니까. 아, 레벨업 클래스는 사실 목적이 어느 정도 이제 난 좀 만들 수 있다 하는 분들을 위한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좀 알고 있어야 수월하죠. 그리고 노래 안 부르시더라도 한 번은 부른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사실 녹음 엄청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대부분 비트메이킹 하시는 분들이 녹음을 잘 안 해요. 하지만 어쨌든 간 해야 된다. 왜? 노래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전체 구성을 파악하려면 노래만큼 그렇죠. 또 정확한 게 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권성회님께서 굉장히 디테일한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화성학 리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이가은님. 화성학 클래스 내돈 내드 두기. 전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a little bit 해외파신가 봐요 쳤었고 화성학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중 배우기 싫은 것들은 최대한 피하려고 했습니다. 항상 내기에 예쁜 걸로 기분에 따라 등등 제 마음대로 쳤었는데 타당한 이유로 모든 것이 정해져 있는 화성학을 제대로 배우고 나서 더 공부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모르는 것도 새롭게 배우게 되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포인트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쌤도 재밌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선생님의 아름다운 연주가 포인트. 이건 이제 제가 굉장히 신경을 쓰는 건데 이제 이론이다 보니까 책으로 공부하면 소리가 나지는 않으니까 이 화음이 어떤 느낌을 나타내는지를 모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건반을 옆에 두고 바로 사실 쳐주면서 수강생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드리려고 하죠. 그래서 후회하시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경고도 하네요. 절대 쉽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배워야 할 거. 옐라디쌤과 함께. 재밌게 배워보세요. 얼마에? 자, 요 얘기도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수강료 솔직히 굉장히 저렴하다 봅니다. 저는 일찍 신청하시면 얼리버드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하고 타사 많은 업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들이 우리의 수강생이었다. 그들은 네. 부자가 됐을 거예요. 네, 그렇죠. 저희는 이제 부자가 되는 것보다 그쵸. 여러분들이 필드에 나가서 사파리에서 배웠고 정말 양질의 콘텐츠로 승부하는 거 원기 때문에 그렇죠. 저 우리의 군단을 만들길 그걸 희망합니다. 참 프로듀싱 클래스도 한번 이거 뭐 있는 거 더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계속 눈 보고 있는 거 봤지. 이분은 실제로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저번 기수에서 저의 이제 레벨업 클래스도 들으신 분인데 네. 진짜 후딱후딱 올리고 있어요. 아예 세션 분들이랑 같이 작업을 해가지고 또 이제 완벽하게 본인 노래 가사까지 다 써서 했어요. 저도 세션은 잘 안 쓰는데 멋지네요. 네, 칭찬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기초 클래스도 한번 볼게요. 차트위님
정말 입문자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클래스입니다. 일반적인 유튜브 강의와는 다르게 선생님의 빠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서 궁금한 점 해소가 더욱 빠르게 되었습니다. 수업에서 잘못된 길로 음악을 하게 되는 케이스를 몇몇 알려주시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은 피하고 더 좋은 배음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장이 매끄럽지 않아요. 글을 잘못 쓰시네요. 네. 음악은 잘하시겠죠. 그렇죠. 네. 과제 제출을 하면 장고님이 직접 수정해 주시는데 그 과정을 살펴보는 것도 과정도? 네.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 강의 꼭 구매하셔도 후회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점수는 1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중학교 2학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리다 보니까 퍼포먼스가 이제 일반 성인들에 비하면 당연히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열심히 해요. 오. 모든 수업을 항상 거의 다 들어왔고요. 그리고 과제도 거의 열심히 해서 클래스 끝날 때는 모두가 정말 기립박수 쳤습니다. 야, 와. 진짜 너무 열심히 했다. 그래서 차트위 님도 너무 열심히 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클래스가 또 있습니다. 요 화성학 클래스, 기초 클래스, 레벨업 클래스 이외에 오픈 프로젝트 클래스가 있어요. 오픈 프로젝트 있죠. 그죠? 개인적으로도 너무 좋은 강의라 생각하는데 이게 되게 애물단지야. 이게 너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서 다들 도전을 안 했어요. 뭔가 설명할 방법이 없네. 이거 아시죠? 이게 그리고 저희가 음악을 만들 때 어떤 기술을 어떻게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아니라 맞아. 이거 왜 했는지,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는지, 어떤 이미지, 어떤 장면 이런 것들 보잖아요. 이 회사에서 나온 플러그인을 사용했는데요. 전혀 아니고 왜 써야 되는지를 설명했던 거죠. 그렇죠. 저와 옐라디의 오픈 프로젝트를 두 개 다 들으신 분이거든요. 이번에 어떻게 남겨주셨는지 한번 볼게요. 특히나 프로로서 활동하고 계시는 장군님과 옐라디님의 프로젝트를 보면서 설명까지 들을 수 있다는 점은 매우 특별합니다. 자신이 음악을 만들면서 했던 생각, 의도와 장고 앤 옐라디님의 생각, 의도는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었는지, 프로들의 디테일은 무엇이 있는지 등 프로젝트 내외적으로 음악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의 과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조언을 무수히 얻을 수 있습니다. 장점, 가격 대비 퀄리티,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해자. 무한 다시 보기, 무한 채팅방. 저희가 채팅방을 운영을 하고 있죠. 채팅방에서는 여러분들이 수업이 끝나시더라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모든 질문에 친절하게 받아줌. 오픈 프로젝트로 두 분의 생각과 경험을 살 수 있음. 근데 우리 둘의 또 차이점을 적으셨네요. 장군님, 왜 했는지 알려줌. 옐라디님, 어떻게 했는지 알려줌. 장군님, 음악을 만들기 전 기획 단계에서 아이디어를 제공. 옐라디님, 기획적인 것보다는 감각적인 아이디어를 제공. 역시나 딱 우리의 차이점인 거죠. 그쵸. 장고님, 음악을 하면서 완곡 자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는 분들에게 추천. 옐라디님, 완곡도 해봤고 곡을 잘 만들긴 하지만 퀄리티가 아쉽다는 분들에게 추천. 이거 되게 디테일하네요. 네. 마무리 5점 만점에 4.9점. 띵! 이렇게 해서 저희의 리뷰 읽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랜덤으로 골랐는데도 굉장히 성심성의껏 써준 리뷰들이네요. 처음부터까지 쭉 읽어보시면 진짜 좀 내가 어떤 클래스를 고르는 게 좋은 방향이겠다 라는 것들을 좀 많이 알려주시니까. 그렇죠. 이렇게 또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뿌듯하네요. 열심히 한 것 같아서. 저희의 오기 클래스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기 클래스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장고의 프로듀싱 기초 클래스, 그리고 옐라디의 화성학 기초 클래스, 장고의 프로듀싱 레벨업 클래스, 장고의 오픈 프로젝트 클래스, 옐라디의 오픈 프로젝트 클래스, 이렇게 다섯 가지로 운영이 됩니다. 프로듀싱에 대한 전혀 기초 지식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의 기초 클래스를 들으시면 되고요. 화성학 클래스, 우리의 영원한 적이죠. 여러분들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가장 큰 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화성학을 익히는 겁니다. 그래서 옐라디님의 또 재밌는 또 입담, 그리고 가끔 성대모사도 하고 재롱잔치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마술도 보여드립니다. 춤도 보여드리고요. 네. 옐라디의 화성화 클래스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레벨업 클래스인데요.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곡은 만들 수 있어. 근데 완곡을 못하겠어. 그리고 왠지 내 거는 너무 구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기초적인 프로그램을 다루는 것부터 해서 드럼 만들기, 코드 만들기, 멜로디 만들기, 이펙터 쓰고, 녹음하고, 믹스하고, 그리고 각 장르별 어떻게 만드는지 이렇게까지 총망라가 되어 있고요. 화성학 클래스는 화성학 하나를 그냥 제대로 팝니다. 책으로 보고 막 유튜브 보고 하잖아요. 솔직히 못 알아들어요. 유튜브에 있는 그 화성학 강의들은 이상하게 연주하시는 분들이 자랑을 엄청 해요. 나 연주 이만큼 한다. 두루룽두루룽. 그런 거 저희가 최소한으로 줄여서 직관적으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옐라디 오픈 프로젝트 클래스는 저희가 다 만들어 놓은 각 장르의 음악들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 이런 경험들을 나눌 수 있는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비용도 매우 합리적으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얼마죠? 오픈 프로젝트를 제외한 세 가지는 얼리버드 가격으로 3개월 25만원,
3개월에 25만원이면 한 달에 8만원이라는 거거든요. 네. 물가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금리도 이게, 오르고 있는데 아 이게 못 올리겠네. 왜냐면 학생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리고 오픈 프로젝트 클래스는 원래 12만원이지만 얼리버드로 10만원에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1월 15일이 지나면 금액이 약간 상승한 원래 가격으로 되기 때문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쉽게 배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뿐만 네. 아니라 끝나고 나서 무한한 피드백 그리고 무한 다시 보기 yes. 언제든지 가능하시니까 저희 수업 5기 한번 신청해보시고 즐겁게 함께 음악을 해나갑시다. 좀 더 강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요 밑에 제가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라이브 방송할 때 보내주신 많은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보태가지고서 기부를 좀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쥐도 새도 모르게 제가 기부를 했어요. 저도 모를 줄 몰랐죠. 미안해요. 고생을 같이 했는데 저 혼자 전달했어요. 아, 어떻게 전달을 했냐면은 저희한테 이제 사연을 좀 보내주신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저희가 수업도 무료로 듣게 해주고 막 이랬었는데 좀 도움을 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필요한 장비랑 프로그램들을 조금 사줬습니다. 힘든 환경에 있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고 본인이 매일매일 하는 것들을 저한테 계속 보내줬었어요. 나 오늘은 이거 했고 내일은 뭐 할 거고 뭐 이런 것. 그런 분들도 도와줘야 되죠. 물론 이제 많은 기부 단체가 있죠. 그냥 그분들한테 보낼까도 했는데 조금 더 음악을 하는 분들에게 돌아갔으면 직접적인 좋겠다. 직접적인 도움이 되려면 저희가 아무래도 그리고 원래 이제 좀 디테일하게 막 소개를 해드리고 이러면 좋은데 광고하는 기분이 들까봐 마음이 조금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인증은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얄라디 덕분에 정말 좋은 곳에 잘 쓰일 수 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또 열심히 해서 더 큰 금액을 한번 기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같이 삽시다. 서로서로 도우면서 같이 올라가자. 네. 저의 5기인데 한 10기, 15기, 20기 한번 가보시죠. 몇 기까지 하시고 싶으세요? 뭐 가능한 거의 뭐 나중에는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해병대 좀 드는 거 아니야? 너 몇 기야? 하지만 좀 1245기입니다 몇 기라고? 안 들려? 그때까지 열심히 해보죠 저희. 네 열심히 해봅시다. 여러분 한 해 동안 감사 많았고 안녕 두둥 빡세네. 한창 사춘기 나이에 존나 가난하게 자랐단 말이야 나도. 네. 그걸 막 나한테 카톡이라든지 막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거 보냈을 때 좀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났었어. 화가 많이 났었어 어렸을 때는. 그래서 사실 내가 원어 오라고 한 거는 뭔가 누군가를 좀 돕는다? 좀 너무 거창한데 뭔가 이 사람의 좀 미래에 도움될 수 있는 거를 뭔가 했으면 내가 어떤 기분을 느낄까가 좀 궁금은 하더라고. 그것도 좀 있고 그리고 뭔가 계속 그냥 좀 신경이 쓰였어. 그래서 뭘 해주고 싶었냐면은 네. 장비 뭐 갖고 있어? 지금 오인표 가지고 있고 헤드셋도 가지고 있고 마이크는? 마이크는 없어요. 마이크는 없어? 마이크를 하나 사줄게. 진짜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주는 게 아니야. 내가 방송 같은 거 하는 거 알죠? 네. 사람들이 후원 오는 거 알지? 네. 돈은 얼마 안 되더라도 그게 사람 미래 바꾸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게 뭘까 싶어서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떠오른 거예요. 그럼 마이크하고 옴니스페어 두 개 사줄게. 진짜요? 진짜 열심히 할게요. 한 3개월 있다가 내가 또 한번 쓱 전화를 할 거야. 요즘 열심히 안 하고 있다. 회수야 그럼. 농담이고 네. 회수는 안 할 건데. 아무튼 그럽시다. 그렇게 해. 네. 알지? 열심히 하기로 약속. 네.